시간 4박자 종목입니다. 오늘도 흥겹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나눠보도록 할게요.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팀장님 유난히도 반갑습니다. 저희 ASR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파워로직스. 이름 따라 가줄까 저희 기대를 했었잖아요. 일단 지난 2월 28일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추가 전략 세워주세요. 보유자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름처럼 파워 있게 네. 네,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일부는 이익신을 하셔도 된다라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파워로직스의 경우는 여전히 실적이라든지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더불어 다시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고요. 월봉부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봉사로 봤을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고 나서 꾸준히 추세를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가격대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데요. 물론 이 가격대의 경우는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던 거고 만약에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강하게 상승 탄력이 붙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단기적인 관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가격권 내에서 일부는 먼저 이의신을 하시고 일부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진경 팀장님 나오시니까 진경 팀장님 화이팅 이런 시청자 글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파워로딕스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차익 실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일부 정리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 극대화 한번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공개하도록 할게요. 열어봅니다. 오늘 대박자 종목은요. K뷰티 선도 기대감 리더스 코스메틱. 어떤 내용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요즘 화장품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면세점 매출도 여기저기서 좀 잘 난다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의 반등이 확인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이 업황 전망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리더스 코스메틱의 가장 주요 제품이라고 한다면 마스크팩이라든지 기초 화장품 정도로 말씀드릴 텐데 특히 마스크팩 부분에서 굉장히 판매율이 높은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그 소비주 돌의 주가의 반등세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 크게 소외가 되었던 화장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낙폭 과대가 되고 이제부터 서서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중국 소비주 그리고 이 안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군에 관심을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 해제로 인해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화장품주의 경우 대표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른 소식으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좀 작용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은 화장품 주의 경우도 사실상은 굉장히 한때는 중국의 어떤 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지만은 다시금 뭐 제재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은 다시금 중국인 단체 관광 해제의 소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화장품 주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이런 중국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요즘 K-뷰티가 또 열풍을 하고 있죠. 그만큼 아시아인들에게서 국내 화장품에 대해서 선호도라든지 수요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또한 미용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사업성 자체도 좀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이런 조금 뭐 어떤 트렌드로 좀 보았을 때는 앞으로 화장품 관련 사업군들이 중장기적인 면에서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됩니다. 과거 이름이 산성 LNS였었나 봐요. 2003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이 이름으로 했었다고 하는데요. 리더스 코스메틱 깜짝 놀랐던 게 이 골판지, 박스, 재지 사업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쪽에서 매출이 한 30% 나고 화장품 쪽에서 한 70% 가까이 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기업 소개를 좀 더 자세히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골판지 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네. 이제 리더스 코스메틱으로 사명을 바꾸면서 화장품 사업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도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색조 화장품 아니면 이렇게 마스크팩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제품군들이 있는데 특히나 리더스 코스메틱의 경우는 특히 마스크팩에 대해서 굉장히 주력을 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요즘에 사실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특히 더불어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피부 미용에 관심도 증가를 하고 있죠. 그만큼 마스크팩에 대해서 수요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관심 자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주력 제품군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는 충분히 마련 안정적인 그런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마련되지 않았나라고 판단되고 사실 이 마스크팩의 경우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시장으로도 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시장 안에서의 성장성도 좀 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이 태국 왓슨스 마스크 부분에서 4년 연속 1위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네요. 마스크 부분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실적은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 좀 탄탄하게 내다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분기별로 봤을 때는 이번 3분기 실적이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 보였었는데요. 특히 화장품 부분 안에서의 안정적인 성장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력 상품이 바로 마스크팩입니다. 이 마스크팩이 해외 시장 안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에는 태국 왓슨스에서 마스크 부분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또 가장 많이 판매된 마스크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브랜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국내에서는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판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은 뭐 중국,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32개국에 또 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K-뷰티 브랜드가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수요 자체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시장 점유율을 더욱더 확대를 해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여전히 해외 시장 안에서의 실적 성장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좀 요소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 매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적 그리고 기업 자체의 사업부 최근에 당연히 이슈가 되고 주목받고 있고요. 다 좋아요. 그럼 수급은 어떨지 봐야 되겠죠. 어제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물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급 상황 좀 자세하게 분석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딱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 유입은 아닙니다. 네. 적극적으로 매수 유입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최근에 거래량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최근에 기관과 연기금에서는 사고팔고 하는 모습을 또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고팔고를 좀 자주 한다라고 좀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전히 바닥을 잡아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충분히 바닥을 그래도 몇 개월 동안 좀 다져온 종목이고 이 바닥권에서 기관과 연기금이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관심 유입이 된다면은 분명히 그 주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도 탄력을 좀 받으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지금 물론 바닥권에서 이렇게 관심 보이고 있지만은 점진적으로 다시금 적극적인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은 추세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면서 기관과 그 연기금의 힘을 인해서 주가의 상승 탄력도를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차트를 봤더니요. 한 1년간 주가를 놓고 봤을 때는 많이 내려왔어요. 3만 원 부근에서 뭐 만 원대까지 떨어졌었다가 최근에 올해 1월부터 해서 3개월간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 리더스 코스메틱입니다. 저희 가격 라인 설정을 해볼까요? 얼마까지 목표가를 보고 달릴까요? 네, 일단은 뭐 화장품주의 먼저 분위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화장품주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대장주라고 한다면은 뭐 코스맥스라든지 토니모리 정도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종목 자체를 봤을 때 올해 들어서 완만한 반등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만큼 이미 올라온 종목을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제가 유두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르기 직전에 매수를 하셔야 되십니다. 일단은 종목별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장주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갔을 때 따라 잡으시는 것보다는 그 다음 순서를 눈여겨보셔야 되시는데 일단은 리더스 코스메틱의 경우는 아직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고 이제부터 반등 시작이 예상이 되는 중입니다.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조금 더 자리를 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낙폭이 심한 자리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반토막 이상이 좀 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은 121선 위에서 완전히 안정적으로 좀 안착을 한다면은 강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해서 좀 탄력이 붙는다면은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도달이 예상이 가능한 자리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월봉을 좀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사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현재 가격으로서는 굉장히 하당 가격이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이미 반등이 나왔을 때 따라 잡는 것보다는 반등 직전에 매수를 하셔야 더욱더 수익을 높여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매수가의 경우는 12,000원에서 12,350원 제시를 해드리면서 목표가의 경우는 14,200원, 손절가의 경우는 11,7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제시해 주셨죠. 목표 주가 14,200원 기억하시고요. 손절 라인 11,700원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더스 코스메틱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박자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느 부분 점수가 좋았을까요? 이슈, 차트? 다른 부분은 수급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고 거래량이 심상치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 주목하면서 이 종목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과 네 박자 종목 시간 끌여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